자, 이번에는 집성할 때 도미노 핀을 넣어줄 위치를 표시합니다. 사이사이에 3개씩 들어가도록 표시해 줬습니다. 1번과 5번 블럭에 다리 조인트 부분을 가공할게요. 직각 부분을 가공할 직각 라베팅 비트와 뒷다리의 5도 기울어진 부분을 가공할 각도 라베팅 비트입니다. 직각 비트로 앞다리 위아래를 모두 가공하고요. 그 세팅을 그대로 뒷다리 쪽 직각 부분까지 가공합니다. 이 가공이 모두 끝난 다음에 비트를 교체하고 뒷다리 쪽의 각도 부분을 한 번씩 가공하게 됩니다. 뒷다리 쪽에 5도 기울어진 기울기에 맞게 비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비트가 바뀌면 모양이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서 꼭 여러 번 모양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루프 뒷다리 쪽 조인트의 샘플입니다. 앞다리와 다르게 뒷다리에는 각도가 있어서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직각으로 들어가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뒷다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5도의 기울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좌판에도 보시는 것처럼 5도의 기울기를 맞춰서 가공을 하고요. 측면에서는 직각으로 들어가죠. 다리 가공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뒷다리에도 역시 직각인 부분과 각도 부분을 똑같이 가공을 해서 끼워 넣게 돼요. 뒤에서 볼때 각도가 있죠? 측면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직각으로 끼워지게 됩니다. 조립을 해보면 앞부분은 직각으로, 그리고 뒤에서 볼 때는 측면에는 5도의 기울기를 갖게 조립이 되죠. 자, 이제 앞다리 쪽부터 가공을 할 건데요. 이 루터 가공할 때 비트의 나무가 터져나가지 않도록 지지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앞다리 홈과 똑같은 사이즈로 홈을 내서 앞다리 쪽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지대 홈을 가공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루터를 세팅할게요. 루터에 직각 비트를 끼웠고요. 위에서부터 10mm가 내려가서 깎이도록 세팅을 할 겁니다. 그 비트의 베어링이 안쪽만 깔끔하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지대를 꼭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가공을 하면 안쪽에만 정확하게 라운드 가공이 되죠. 이제 반대쪽도 가공해 주고요.
지지대를 세팅하실 때 단차가 없게 잘 조절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다리 쪽 네 군데를 모두 가공해 주세요. 자, 앞다리 쪽 좌판 조인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뒷다리 쪽은 비트에 비트 베어링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공하게 되면 안쪽 코너에서 라운드를 침범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2mm의 블럭을 대서 2mm만큼 못 가게, 전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트를 사용할 때 전진을 못하게 해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비트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후가공을 적게 하기 위해서 딱 벗어나는 비트 위치에만 이렇게 나무를 대서 벗어나지 않게 끝까지 가공되지 않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덧대주는 나무는 깎이는 10mm보다는 살짝 아래로 붙여줘야죠. 그래서 베어링에만 닿고 날에는 닿지 않게요. 이제 가공 방향 때문에 지금은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서 스톡 블럭에 베어링에 닿게 닿았다가 밖으로 쭉 나오는 거죠. 지금 끝까지 약간 덜 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끝까지 붙여서 가공할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블럭을 붙여놓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10mm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붙여주시고요. 보신 것처럼 윗부분은 직각 비트를 사용했을 때 이제 스톱 블럭을 사용했고요. 이제 아랫부분을 가공할 때는 각도 비트를 사용할 때 이제 스톱 블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헷갈리실 것 같네요. 저도 나레이션으로 설명하려니까 참 어려운데 요거는 간단하게 도면을 그려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직각 비트로는 윗부분을 가공할 때 스톱 블럭을 썼으니까요. 지금 이제 아랫부분을 가공할 때는 스톱 블럭 없이 끝까지 가공을 합니다. 직각 부분은 다 가공을 했네요. 이제 각도 비트를 세팅해서 뒷다리 쪽 각도 부분을 가공할 거예요. 각도 아래쪽을 가공하는 비트고요. 각도 비트는 아래쪽을 가공할 때 스톱 블록을 붙이기 때문에 먼저 아래쪽 비트를 세팅하고 아래쪽부터 가공을 할 겁니다. 직각 비트로 가공된 10mm에 맞게 비트 세팅을 해주세요. 최종 세팅을 하고도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 각도 비트를 사용할 때 스톱 블럭을 대줍니다.
가공하는 부분이 좁아서 이렇게 루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대줬어야 되는데 지금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 지지대를 대주고 다음 가공을 할 거예요. 자, 아래쪽 각도 부분에 가공을 마쳤습니다. 이제 윗부분에 사용될 비트고요. 역시 가공된 위치에 정확하게 날을 세팅해주세요. 자, 지지대를 세팅하시고 안전하고 실수 없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세팅하신 후에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날이 다른데 닿지 않는지, 로터가 떨어지지 않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동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날무를 켜서 이제 깎아주세요. 완성된 코너의 라운드가 약간 모자르죠? 나중에 다리를 끼우면서 같이 또 다듬어 줄 겁니다. 지지대를 세팅한 다음에 뭐 걸리거나 떨어지진 않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죠. 이렇게 뒷다리 쪽도 모두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사진에서 빨간색 부분을 가공할 때 앞쪽에 스탑 블럭을 대주는 거예요. 자, 이제 집성면에 도미노 핀을 꽂아줄 겁니다. 도미노 세팅을 하고요. 도미노 핀은 8에 50mm를 사용할 거예요. 집성면의 3도 기울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앞쪽으로 누워있는 부분은 바닥을 기준으로 도미노를 살짝 3도만큼 들어서 가공할 거고요. 또 반대로 기울기가 거꾸로 넘어온 이쪽 면 같은 경우에는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킹을 아래로 넘기고 뒤집어서 아래쪽을 위로 오게 해서 가공을 할 거예요. 뒤집어서 가공할 때도 바닥을 기준한 것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20mm로 세팅해 주세요. 도미노를 집성면에 밀착시키고 펜스를 3도만큼 조절해서 펜스도 윗부분에 붙게 만들어 주세요. 세팅이 끝났으면 마킹한 위치에 도미노 가공을 해줍니다. 지금 보이는 윗부분이
좌판의 아랫부분인 거죠. 이제 펜슬을 접고 앞쪽으로 누워있는 각도의 집성면을 가공할게요. 이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기준으로 살짝 들어서 도미노를 집성면에 붙여주고 가공을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윗부분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노란색은 안쪽에 있는 도미노 핀 자리고요. 그래서 각각의 블록에 도미노가 어디서 가공이 되는지 표시해봤어요. 어설프지만 이해 가시죠? 잘 가공이 됐는지 하나만 테스트해볼게요. 각도대로 잘 붙게 가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3번 블럭에 잘려나갈 부분을 마킹할 거예요. 3번이 가장 많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밴드소에서 가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잘려진 3번을 기준으로 이웃하는 2번과 4번도 같이 가공을 해줄 거예요. 먼저 3번을 가공하고 그 잘려 나간 모양을 가지고 2번과 4번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측면에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 3도만큼 비스듬하게 잘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커팅하고 뒤집어서 반대쪽을 한 번 더 커팅해 줄 거예요. 앞부분에 필요없는 부분도 살짝 잘라냈습니다. 자, 이제 잘려진 3번을 기준으로 이웃하는 2번과 4번의 옆면에 선을 그려줄 건데요. 지금 각도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그리면 옆에다 선을 그리고 그 선을 가공하면 반대쪽이 더 많이 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바깥쪽에다가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2번과 4번은 가운데처럼 굴곡이 없기 때문에 제일 깊은 라인을 그대로 빼서 연장해 줍니다.
측면 각극 때문에 약간 비스듬하게 가공이 되죠. 그리고 이때 좌판의 안쪽 라운드 부분에 살을 남겨주세요. 지금 3번의 라인을 따라 그대로 잘라내지 마시고 저 살을 남겨놔야 좌판을 완만하게 깎아낼 수 있거든요. 네, 나머지도 마저 가공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안쪽 라운드는 살을 좀 남겨둡니다. 자, 이렇게 좌판 가공이 수월하도록 미리 살들을 덜어냈습니다. 처음에 잘라냈던 뒷다리 쪽 블럭은 집성할 때 각도 부분에 맞춰서 사용해주세요. 이제 드디어 좌판을 집성합니다. 클램핑 할 때는 앞뒷다리의 가공한 부분이 클램프에 눌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좌판이 각도가 있고 안쪽에 살을 지금 잘라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램프를 위아래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조여주셔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위아래를 계속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위를 조이면 아래가 좀 뜰 수 있고 아래를 너무 또 세게 조이면 위가 살짝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위아래를 확인하시면서 끝까지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좌판 집성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좌판 카빙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